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3mm 고무를 이용해서 파우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보통 에바폼이라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. 저희는 고무라고 불러요. 헤드 두 개를 이용해서 하나는 고무를 이용하고 하나는 그냥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. 호프에 종이 심지를 끼우시고 라인을 자수합니다. 라인이 그려졌으면 그 위에 자수 원단을 올려두셔야 돼요. 이제 원단을 올려두셨으면 잡아주는 라인을 자수합니다. 라인 자수가 됐고, 이쪽은 고무를 이용하지 않을 거고, 이쪽은 고무를 이용할 거예요. 이렇게 고무를 사각형 사이즈에 적당히 맞게 올려둡니다. 자수가 다 완료되어서 이쪽은 고무를 뜯어내셔야 되고요. 이쪽은 원단을 이렇게 덮어주실 거예요. 겉면 원단. 핀셋을 이용해서 잘 뜯어주세요. 살살. 제거했고요. 이 위에 이제 또 원단을 올려둡니다. 원단 고정 자수 또 했어요. 자수가 완료되었고요. 이제 안감 원단을 위에 올려둘 거예요. 저는 반대 컬러로 사용할게요. 이제 마지막 자수 과정만 남았어요. 창구멍 있는 라인만 돌리면 이제 자수는 끝납니다. 자수가 다 완료되었고요. 호프에서 분리해서 라인 따라서 가위로 오려주셔서 뒤집으시면 될것 같아요. 다 뒤집었고요. 이제 여기를 송곳으로 뽕뽕뽕 구멍 내서 엮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예쁘네요.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서 그런지. 나중에 어떻게 또 예쁘게 사진을 찍어봐야 될지. 완전 도장지갑이에요. 자, 근데 예쁘죠, 예쁘죠, 예쁘죠. 옆에 들어가는 실이 좀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. 예쁘게, 더 많이 예쁘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.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. 안녕.